1962년 처음으로 조깅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빌 바워맨. 제자들과 함께 조깅을 하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던 빌 바워맨은 당시 육상 코치로서 큰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 하나 둘 자 숨쉬게 시작, 하나 둘 셋. 그의 꿈은 오직 하나, 제자들이 기록을 깨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 빌 코치의 애정어린 가르침 덕에 제자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고된 훈련도 잘 견뎌낼 수 있었는데, 육상에서는 빠른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중점적으로 오늘 연습한다. 알았나? 예. 네. 준비. 에구 에구 에구. 최고의 선수라 해도 손색 없던 빌의 제자들에겐 단 하나, 이 스타트가 문제였다. 신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힘껏 땅을 박차는 순간 사정없이 미끄러지는 발 때문에 기록을 깨기는커녕 제자들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고, 멈출 수 없는 연습으로 인해 부상은 도무지 나을 틈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때부터 빌의 고민은 시작됐다. 그래, 일단은 발의 미끄럼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마땅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둘, 셋, 넷. 아, 여보 시끄러.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색이 코칭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셋, 넷. 운동을 했으니 밥맛이 좋겠군. 아침을 먹자고요. 알았어. 제자들 팔에 미끄럼 방지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던 빌은 우연히 아침 식탁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팔의 마찰, 즉 운동화의 마찰을 높여주는 데 기여한 아침 메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침 식탁에서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운동화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 이게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던 끝에 아침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이제 빵을 먹고 있었죠. 네. 야, 자, 과연 뭘 보고? 예. 그게 스파이크라 그래서 예. 밑바닥이 삐죽삐죽삐죽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예, 육상 선수들 신는 신발. 예. 예. 그럼 밤송이를 까먹었나? 저는 밤송이. 아이고 어렵네. 하기 전에는 약간 예. 뭐 오징어나 문어에 있는 그 빨판을 생각했어요. 아, 오징어 다리에 있는 예, 그 빨판. 생각했는데 빵이니까 약간 그렇게 생긴 게 소보루빵. 소보루빵. 울퉁불퉁하니까. 잡곡빵은 예, 표면이 있던데. 그래서 네. 그 군복빵이라고 하는 그 소보루빵. 네. 그러면 나올 게 빵 그거밖에 없는데 소보루빵. 저는 뭐 빵에도 찾지 말고요. 네네. 빵을 뭐 만들어 먹기 위한 도구라든지 예. 뭐 그런 게 있는 이 그런 걸 좀 연구해 봤을 때 네,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한 도구라면은 뭐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좀 생각해 보니까 예. 이 미국에는 그 빵을 먹을 때 예. 이렇게 그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런 그 그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가 저 육상화를 보면 말이죠. 예. 100m 단거리 주자들이 신는 스파이크는 앞에 날이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전면에 하나 있고 이렇게 세 이렇게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세 개요? 삼지창? 그럼 포크인가? 그러니까 포크로 먹다가 포크로 고기를 딱 집는 순간. 딱 집는 순간 고기에 탁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딱 꽂힌다. 그러면 삼지창을 여기다 달자 이렇게. 아 저는 좀 알아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스파이크가 개발된 건 1980년대나 이때. 아, 따지지 말라고. 이제 밥 먹다가 그거밖에 더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 1960년대 미국의 빌 바우만이. 스파이크에 그 스파이크를 개발했을 것 같지는 않고 고무 같군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미끄러지 않은 고무. 예. 고무 장갑 보고 만든 것 같아요. 예? 뭐요? 고무 장갑.
고무장갑. 고무장갑 끼고 먹어요? 아니, 그러면 고무장갑이 걸려있었는데 고무장갑 보고 아, 저거의 원리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거 아니냐? 네. 저 고무장갑을 댄 거죠, 신발에다가. 응. 고무장갑보단 차라리 땅콩 바다가 난 것 같아요. 미끄러지. 네. 저는 힌트를 지금 받으려고. 아 근데 저기. 아니, 힌트를 받으려고 예. 제 신발 자체를 보면서 지금 네네. 딱 보니까 딱 영감이 떠오르네. 예. 보니까. 아, 그래요? 야, 이 예. 엠보싱이 딱 있어요. 예. 엠보싱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식탁에는 과일이 오르는데 예. 그 과일 중에 굉장히 보편적인 게 뭐냐면 오렌지란 말이에요. 오렌지. 아. 오렌지는 표면이 사과처럼 미끌미끌하지가 않고 네네. 엠보싱. 엠보싱이 있다고 엠보싱이. 그러니까 오렌지를 딱 보다가 어 미끄러지지 않네. 어 그렇다면 신발 표면을 이렇게 어 오렌지 표면 같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자. 예예. 태성공이 유레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혹시 어? 아니 그거 아닐까? 그럼 엠보싱 휴지를 보고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 냅킨 냅킨. 오렌지라니까 오렌지. 시탁보. 뭐요? 시탁보? 시탁보는 뭐야? 시탁보는? 네? 시탁보! 시탁보! 시탁보는 구독자가 비슷한데? 아니야! 시탁보가 약간 그 약간 아, 그 고무줄로 된 거는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식탁하고 이런 헌 것 말고는. 지금 제 중요한 거 지금 보통 그 웬만한 웃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 정도 웃을 때는 지금 웃는 거는 우리가 유치해서 웃는 거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데 있는데 너무 상상을 많이 하니까. 아, 아니 씨, 식탁보는 아니고요. 왜 앞에 밥 먹을 때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고무로 만든 거. 아, 그건 아니야. 오늘 주제가 음식이라니까. 아, 음식. 음식을 먹어. 아, 음식을 찾아야 돼. 땅콩바다 아닌가? 아니. 아, 맞아. 음식을 먹어 만들어 보구나. 아, 맞아. 지금 식탁보랑 이 땅콩바다. 땅콩. 들어 있는 땅콩 알갱이. 땅콩 알갱이? 땅콩 알갱이. 유치해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어. 비엘의 아침 식사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챙겼던 아내. 아이고 아침 먹자. 아이고 아침 운동부터 하고요. 아침 식탁에서도 비엘의 생각은 온통 한 가지였는데 마침내 빌의 생각은 제자들 발이 제대로 땅을 받쳐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이르렀고 그 순간 아침 식탁에 오른 와플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로 어? 이 울퉁불퉁한 모양을 신발 밑창으로 사용하는 거야. 울퉁불퉁. 아내가 사용하는 와플틀을 이용해 선수 와플 모양의 신발 밑창을 만들었던 빌은 직접 선수들의 신발에 붙여 사용하게 했다. 오레곤 대학의 빌 바우어만 코치께서 선수들을 위해서 제품을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발 바닥에 와플 모양을 붙이면은 스피드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마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킹은 물론 스피드를 높이는데 더없이 훌륭했던 와플 모양 신발 밑창. 이 와플 모양 신발 밑창은 이후로 화려한 변신을 꾀했다.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마찰력 향상뿐 아니라 충격 흡수 기능까지 도입되기에 이른 신발창. 온갖 최첨단 기능성 신발의 등장은 결국 이 와플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오직 이 와플에 주목하자. 볼록볼록 와플의 벌집 모양은 반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흐트러지지 않은 와플의 사각형 모양과 맛은 정확한 재료의 비율이 만들어낸다. 재료 비율이 딱 맞아. 그래야 정확하니 이 와플이 바삭바삭하니 이렇게 과자처럼 이렇게 구워지는 거거든요. 신발창 발명에 혁혁한 공을 세운 와플틀에 계란, 우유, 버터를 넣은 반죽을 붓고 구워내면 영양 만점 와플 탄생! 버터와 크림을 듬뿍 발라 한 입 먹으면 사르르르 녹아 없어진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와플의 세계! 보다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햄과 야채, 치즈가 벌집 모양마다 쏙쏙 스며든 이 와플 샌드위치는 어떨는지? 첨단 신발창에 등장까지 물고 온 와플! 화려하고 다양한 맛을 위한 와플의 단독 주행도 계속될 것이다! 끝까지! 네, 아,
무수히 많은 답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정답은 와플이었습니다. 근데요, 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예. 아침에 와플을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여러 가지 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예. 와플이 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이 보너스 유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와플은 그러면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네? 와플. 와플. 와플의 그 무늬. 이거는 벌집. 예, 뭐요? 벌집. 벌집. 네. 벌집은 육각형인데. 자, 전쟁터. 사각형인데. 자, 힌트는 전쟁터. 전쟁터. 예, 전쟁터. 방패. 방패. 방패 정답. 야. 방패. 진짜 빠르네요. 네. 메인 문제는 항상 못 맞히고 곁다리만 잘 맞히고.